안녕하세요. 저는 한경대학교 홍보대사 조윤정입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국립대학교 한경대학교를 저와 함께 둘러보실까요? 한경대학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최대의 산업단지인 경기도의 4년제 대표 국립대학교입니다. 1939년 개교해 오랜 전통을 바탕으로 전문적 지식과 도덕적 품성을 겸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의 인재상은 창의적 실천인, 전인적 전문인, 글로벌 리더입니다. 이를 통해 한경대학교는 사회의 중추적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인 학생회관입니다. 학생식당, 동아리방, 시민사, 방송국 등 시설을 비롯해 1층에는 취업, 창업을 지원하는 미래인재개발원, 학생 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학생처가 있습니다. 교수, 학생, 직원들의 지식 함양의 터전인 중앙도서관입니다. 천여석의 열람석과 42만 권의 국내외 장소, 15,000여 전의 각종 간행물, 오디오북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학생, 교직원들은 학업에 필요한 서적을 언제든지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소규모 스터디룸, 영상음향실, 휴식라운지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민들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 도서관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경대학교는 총 5개의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23%의 수용률로 학생 4명 중 1명꼴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셈입니다. 각 기숙사는 2인 1실의 쾌적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탁실, 식당, 체력단련실, 독서실 등의 부대시설도 운영 중입니다. 2016년에 완공한 미래융합기술지원센터는 교수연구실, 최첨단 강의실, 컨벤션홀 등이 있으며 입학관리본부도 있습니다. 한경대학교는 특히 산학협력 분야가 강합니다. 다양한 산학협력 사업에 선정되어 활발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창업 문화 활성화를 위한 연구 마을을 통해 다양한 벤처기업도 공존하고 있습니다. 한경대학교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셨나요? 한경대학교는 여러분의 꿈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입니다. 작지만 강한 대학, 한경대학교로 오세요. 감사합니다.